One, two, three.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최고의 우주 토크쇼 별다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보르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했는데 오늘 주제는 각국의 공연 문화입니다. 좋은 주제죠.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시티팝 가수 유키카입니다. 비틀즈의 고향 영국에서 온 라디오 DJ 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나라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오늘 주제랑 너무나 잘 맞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의 오뉴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니의 오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뉴 씨 목소리는 옆에 들리다니. 맞았네요. 오뉴 씨는 저는 이제 멕시코 있을 때부터 알게 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떤 친구가 이거 보러 와. 플레이. 샤이니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그래서 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사람은 언유라고 하는데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야. 결혼하셨어요? 남편이라고요? 벌써요? 저는 모르는 결혼인데요. 내 남편인데 언유지만 모르고 있다. 예, 오늘 우리 언유 씨는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네. 네. 4월 11일에 저 솔로 앨범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미니 앨범이고요. 4년 만에 발매하게 됐어요. 네, 타이틀곡은 다이스라고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게임처럼 대입을 해서 내가 질 걸 알지만 그래도 너에게 베팅해보겠어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를 하게 돼. 너에게 올인하겠다 이거야. 네. 자, 먼저 각 나라에서 사랑받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레게톤. 아, 벌써 신나요. 그러니까 허리가 알아서 움직이시네요. 아, 예. 우리 이제 멕시코 장르 중에 레기오날 멕시카나라고 하는데 와, 그게 한국으로 어렵다. 치면 트로트. 트로트. 네. 그 두 가지는 멕시코에서 제일 인기가 많아요. 네. 뭐 또, 미국은 다 있잖아요. 록도 있고 팝도 있고 힙합도 있고. 인기 많다. 네, 그렇죠. 우리 아마 미국은 K-POP 만 없는 나라예요. K-POP이 점점 들어가고 있죠, 이제. 앞장에 대표하는 아티스트들 뭐 마이클 잭슨, 뭐 비욘세도 있고, 브리트니 스피어스, 뭐 위트니 휴스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미국의 노래 프로그램은 뭐 컴피티션 할 때는 내 가창력 얼마나 좋았는지 보이고 싶을 때는 꼭 그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 그거 뭐 세 가지 있어요. And I will always 아니면 I have nothing. I have nothing, nothing, nothing. 마돈나, 마돈나. 마돈나? 마돈나도. Like a virgin. 아유, 그만 주셔도 돼요.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런 거 있죠. 락이면은 뭐 Nirvana도 있고. Guns N' Roses. 그리고 뭐 힙합, Dr. Dre. 하이소 M&M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요즘 가수 아니니까 태문씨 되게 옛날 사람 느낌이에요. 요즘 가수 아니니까 누가 좀... 언제 발견이 돼서 나는 언제 요즘 인기 있는 니바나가 언제 시작했죠? 오케이, 오케이. 아리아나 그란데, 레디 가가, 뭐 찰리 푸트도 있고 메간 더 스탈리언도 있고 도자캣도 있고 도자캣. 뭐 브루노 마스도. 그래요, 그래요. 나는 요즘 아티스트 알아요. 영국도 뭐 음악적으로 되게 레전드들이 많죠. 그럼요. 비틀즈. 비틀즈 하면 게임 끝났죠. 끝났지 뭐. 대단했던 거 진짜 보이밴드의 원조예요. 지금 BTS 있는 거 비틀즈 때문이라고 과한 말 아닌 것 같아요. 록 장르에서 Radiohead도 있고 Queen, Oasis. 다 영국이었어. 맞아요. 대박이다. 요즘 가수 따지면 아델. 그렇죠. 아델. Hello. I'm in California dreaming. 너무 잘해죠. Used to be. 또 요즘 남자 가수 Ed Sheeran. Shape of You 노래가 한국에 되게 인기 많았던. I'm in love with the shape of you. 한국은 뭐 일단 K-pop을 제일 유명하는 거고. 그렇죠. 네, 요즘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붐 업하고 있잖아요. 네, K-pop이 있고 뭐. 발라드 또 힙합들도 요즘에 많이 사랑받는 것 같고요.
트로트 같은 경우에는 나훈아 선배님. 아우, 네. 오, 땡벌 풀었던. 아, 네네네네네. 땡벌은 강진선 선배님. 아, 근데 원곡은 나훈아 씨였어요. 아, 그래요? 강진 씨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잠깐만. 진짜로? 자, 팩트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온유 씨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도 진짜 너무 굉장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희 선배님. 약속해요. 순간 10년이라고. 한번 더 부르면 입에다 마스킹 테이프를 하는 그럼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장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뭐 다른 나라처럼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사실 J-pop? J-pop을 제일 많이 떠오르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J-pop은 장르라기보다는 약간 카테고리? J-pop 안에 뭐 아이돌 문화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J-pop이 락이 있고 밴드가 있고 그리고 요즘은 뭐 기타를 다룰 줄 아는 솔로 가수나 밴드가 되세요. 맞아요. 네. 엔카도 있고. 네.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이제 뭐 엑스제팬. 자. 오, 아주 너무 유명해. 멕시코도 유명해. 사카모토 큐, 아무로나미에. 근데 요즘 인기가 많은 가수는 오피셜 히게 담디즌 그리고 킹 누. 그리고 세카이 노 오와리라는. 세카이 노 오와리? 네. 세상의 끝? 맞아요. 네. 아직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전설적인 그런 무대가 있었을까요? 마이클 잭슨이죠. 아, 마이클 잭슨의 네. 공연은 갈 때마다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많이 기대했어요. 물론 제가 그때는 아직 살고 있지 않았어. 가장 유명한 공연은 Dangerous이라는 앨범 냈을 때는 World Tour 갔잖아요. 1992 Dangerous World Tour in Budapest. HBO가 그거 사들이고 그 미국에서 방영했는데 그 시청률이 20%를 넘었어요. 20%요? 20%를 넘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와우. 20%는 그 방송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마이클 잭슨의 그 DCCD라는 영화를 몸에 알아요. 네. 준비를 했는지 맞아요. 네. 저희 안무를 맡아주셨던 분이 그 This Is It을 연출하셨던 분이에요. 와 진짜 거기서 나오는 네, 토니 테스타라고 안무를 해주시면서 거의 모든 거에 이 동작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고 대박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가방을 가지고 가는 탐정 컨셉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의미를 두면서 안무를 짜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한국에 와서 네네네 와. 짜장면 진짜 좋아하세요. 트릴러 같은 경우에는 트릴러는 뭐 진짜 레전드적인 뮤직비디오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트릴러의 뮤직비디오가 요즘에 나오는 뮤직비디오의 시초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 네. 그 옛날에 퀸의 보헤미안 랩스데이 This is so real 그 뮤직비디오 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왜 공격을 해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마이클 잭슨하고 미국도 괜찮지만 솔직히 요즘 한국 애들한테 1992년 Dangerous World Tour in Bucharest 하면 모를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한번 하면 에오 다 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영국의 진짜 레전드 퍼포먼스죠. 저는 그때 살았어요. 네, 고백할게요. 되게 어렸어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150개국에 그거 위성 중계했잖아요. 네. 19억 명이 그걸 시청했대요. 19억 명? 여러 명 나왔죠. 그 중에서도 퀸과 그 스팟라이트를 받았대요. 진짜 최고였다고. 긴 마이크 가지고 네. 막 휘두르면서 에요! 아라리라라라로로! 하면 다 따라해도 네, 근데 그거 카리스마가 의상도 되게 그 러닝 에다가 흰색 러닝 저도 준비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생각나는 공연이 나훈아 선생님이 얼마 전에 2020년이었을 거예요. 어게인 나훈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한 29%의 시청률을 그때 집에 가서 고모 댁에서 봤거든요. 다 같이 가족이 이거는 꼭 봐야 된다면서 틀시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렇게 나오는 드라마나 예능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한 2시간 반 넘게 공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한 30곡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다. 근데 그 취지도 너무 좋았던 게 팬데믹 상황이 너무 길어지고 오래되니까 우리가 타파하고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른 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네. 전하는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고 맞아요. 아까 비틀 살짝 얘기했지만 영국 밴드가 처음으로 미국 가서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British Invasion라는 거 있었어요. 영국 가수들 그때부터 점령한 거 아, 맞아요. 비틀스 덕분에 알았어요? British Invasion 미국 사람 다 알죠. 1960년대에는 Ed Sullivan Show이라는 톡쇼 있었는데 시청률 60% 넘겼대요. 오니언 씨는 지금까지 어떤 무대에서 보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무대를 했는데 그 중에 좀 기억 남는 거는 방송 무대가 제일 많아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을 때는 전에는 아마 수목금토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 제일 좋아했던? 좋아했던? 그 MBC 거라고 해야 돼. 음악 캠프 아, 있나? 음악 중심에 제가 MC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있고 이 건물에도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여기서 찍어 찍었나요? 여기서도 했어요. 상암에서? 유키카도 그런 음악 방송도 다녔잖아요. 제가 신기했던 게 일본에도 음악 방송이 있긴 한데 네. 한국처럼 막 투표하고 순위를 매기지를 않고 아 그렇죠. 되게 신기했어요. 자 미국 음악 방송은 있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미국 사람 많이 보지 않아요. 좋은 공연이면 나중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보니까 가수들이 데뷔하거나 뭐 새로운 곡을 공개할 때는 SNS에서 많이 하는 SNS. 것 같아요. 네. 영국도 없죠? 그 순위 매기는 거 한국처럼 없어요. 그냥 공연하는 뮤직쇼는 있지만 근데 미국도 이런 거 같아요. 톡쇼에도 출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레이엄 노튼 쇼라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코미디언 분인데 네. 2018년 BTS도 나갔고 어때요? 나라마다 유명한 뮤직 페스티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축제로 보면 되나요? 그 축구식 그 경기 중에서 아, 네. 하프타임 쇼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매년 기다려요. 축구 시합인데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어 그것도 있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 뉴 이어즈 이브 그때만 엄청 탑 클래스 뮤지션들만 나올 수 있는 공연들이 있어요. 뭐 마라이어 캐리도 있었고 뭐 포스트 말론 뭐 테일러 스위프트 레디 가가 뉴욕 타임스도 싸이도 갔잖아요. 강남 스타일 아 뉴욕 타임스 맞아요. 초청됐어요. 저런 공연에 나올 수 있으면은 아 나는 톱 클래스야 인정받는 이벤트죠. 지금까지 각 나라에 대표하는 장르 아티스트들의 공연 등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뮤직 페스티벌 전 세계에서 많잖아요. 멕시코는 솔직히 음악 페스티벌이 있긴 있는데 멕시코보다 칠레 쪽에서 페스티벌 미냐 델 마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서 가면 인정받는 거예요. 전 세계 스타로 거기서 이제 상을 주는데 비둘기 모양으로 된 트로피 같은 거 줘요. 어느 타이밍으로 주냐면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나는 진짜 인원에게 너무 감동받아서 행복해.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을 주라고 함께 다 주라고 주라 그다음에 갑자기 MC가 나와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기분 좋겠다. 너무 좋아요. Glastonbury Festival가 있는데 그 이름은 조금 시골스럽지만 하고 진짜 논밭에서 해요. 텐트 치고 무대도 이렇게 설치고 근데 저기서 헤드라인 스타로 나오면 커리어의 피크라고 봐요. 비욘세도 그렇게 했어요. 롤링스톤스 같은 사람들도 와서 2박 3일을 저기 그냥 있는 거예요. 팬들이 근데 영국은 또 비 많이 오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흙탄물처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즐기는 거지 뭐. 네. 가보셨어요? 저는 깨끗한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엄청 봐요. 일본은 이제 유통사마다 하는 페스티벌이 많아요. A-Nation이라든지 썸머소닉 이런 페스티벌도 있고 제일 유명한 게 후지 록 페스티벌이라고 그쵸. 해외에서도 불기도 하고 약간 실력파 밴드들이 많이 나가는 페스티벌인데 세계에서 다 초빙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샤이니도 그게 A-Nation에서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도 했는데 보통 여름에 하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너무 네. 더워서 이미 올라가기 전부터 샤워를 한 상황이에요. 땀으로 어떻게 그러고 올라가서 한 20분 동안 공연하는데 이미 거기서 파김치 돼서 나오죠. 영국에도 그 다른 페스티벌 있는 게 가족을 위한 음악 페스티벌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또 텐트 치고
술은 안 먹고 당연히 그냥 아티스트를 즐겨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봄에 South by Southwest라는 페스티벌도 있고 2,000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와. 그 정도 뮤지션 많고 뭐 세계 뭐 한 50개국에서 온 뮤지션들이 모이는 페스티벌들은 아무래도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다 있잖아요. 일단 한국 팬분들은 응원 구호가 네. 정말 다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 기억에 남는 약간 팬들의 코어 있으신가요? 저는 이름을 본명으로 바꿔서 불러주더라고요. 아~ 이진기, 김종현, 최민호, 김기범, 이태민 이렇게 그 곡 중간에 플래카드 들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 뭐 좀 슬로건 이벤트를 해준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 항상 감동하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조금 한국 분들은 이제 소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같이 즐기는 맞아요. 이런 네. 분위기자면 일본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는 하는데 약간 수줍어서 크게 못하는 그래서 우치와라고 부채 아티스트 이름을 붙여서 뭐 만들어서 열심히 흔들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주로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오진 씨는 일본 활동하셨을 때 좀 혹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도쿄돔 처음 섰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와 이미 뭐 와. 와. 이게 환호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은 소리가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게 와 너무 느껴져서 심지어 그거 들으려고 살짝 인이어도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두근두근하더라고. 그런 그럴 때 막 가수들은 막 인이어를 빼고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면서 한숨 쉬고 약간 에너지를 충전하는 약간 그런 장면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그러고 싶은데 춤을 시작해야 돼서 바빠요. 바빠가지고 혹시 일본 문화 중에 또 특이한 거 있나요? 아이돌 오타나마 성우 애니 오타 중에 네. 노래 응원을 할 때.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파이어 이런 식으로 응원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걸 콜이라고 하는데 되게 특이하고 해외에서는 못 봤어요. 근데 아까 그 성우 얘기도 했는데 네. 성우도 뭐 가수만큼 인기 있어요? 네 맞아요. 성우분이 애니메이션 성우로 데뷔를 하다가 가수로서도 데뷔를 하는데 진짜 가수분들이랑 비슷하게 인기도 엄청 많고 차트인 네. 할 때도 있고 일본에서 도쿄돔 같은 데서 콘서트를 할 경우도 있고 우와. 성우가 일본에서는 완전 아이돌급으로 인기가 많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죠. 제가 이제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 팬분들 이제 떼장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 거 떼창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함께 콘서트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 오아시스 뭐 브릿팝의 레전드들이죠. 그 전 리더인 노을 갤리가가 너무 감동받아서 자기 웹사이트에서 올렸어요. 자기는 매일매일 서울에서 한국에서 공연했을 때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대창을 기타 솔로 나올 때 하고 브래스 그 팟 나올 때 완벽하게 했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혹시 대창 문화는 다른 나라는 어때요? 근데 그 영국에서도 그 떼창은 하긴 해요 관객들이. 근데 네. 또 싫어하는 관객들도 있어요. 돈 내고 이 가수 목소리 들으러 왔지 옆 사람 목소리 들어온 거 아니라서 그 정해진 약간 구간에 그렇죠. 맞아 아티스트가 네. 지금 소리 질러 아 구간 따로 있어요. 약간 이럴 때는 부르고 근데 저는 뭐 조용하든 시끄럽든 뭔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 같이 행복하자의 주의니까 다 네, 그렇게 좀 행복하게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미국 사람들도 뭐 가사 부르죠? 알면은 대창 많이 알죠. 아마 뭐 피터는 영국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네. 마스피리라는 거 있어. 록밴드 보러 갈 때는 좀 위험해요. 왜요? 왜냐면 락은 되게 거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먹을 날리면서 계속 떼창하고 밀고 차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맞고 병원까지는 가야 할 때도 있는데 오니 씨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와 소리 질러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의 피드백을 못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시스템 자체가 따로 나눠져서 나는 방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증강현실도 쓰게 되고 거기 안에서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메타버스 같은 이렇게 뭐 AR이라고 하고 XR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공연을 다채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큰 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의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소통
소통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쉽죠. 이게 라이브로 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딜레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니까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 다 됐네요. 아~ 너무 시간 빨랐어요. 와, 진짜 빠르네요,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한 두 번 출연했을 때 교수님이 나왔어요. 네. 교수님은 뭐 나쁜 거 아니지만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아이들 계속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꼭 교수님한테 전화해. 한국이랑 일본의 공연 문화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문화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을 맞으셨어. 너무 좋았어요. 원래 많이 트는 그룹이니까. 이게 보통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언유 씨의 소감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회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기회를 하나 드릴게요.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어요. 지금 이 순간. 자, 물어보세요. 가사 같은 거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공연했을 때 가사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네. 춤 동작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아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춤을 잊어버리는 게 더 아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30, 40곡 정도의 곡을 준비하니까 그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번 잘했어도 11번째에 갑자기 뭐였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나오기 한 2초 정도 전에 뭐였지? 큰일 났는데 이 다음 동작을 해야 되는데 누굴 봐야 되지? 저거구나 라고 했는데 몸은 안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프리스타일을 하면서 조금 시간을 벌다가 그럼 저기부터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다 2초 안에 다 생각되는 슬로우 모션.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나와요. 그리고 가사를 처음에 물어보셨는데 네. 가사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은 똑같이 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거보다는 네. 춤이 좀 더 저에게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와. 가사를 잃어버리면 살짝 애드립을 넣으면 되지. 약간 유와? 비슷한 방향으로. 그렇죠. 가사 잊어버려. 가사 함께 해주세요. 나 많이 들었어요. 함께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온유 씨 나오셨으니까 네. 다들 샤이니의 죄곡 한 개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는 누나 너무 예뻐 그거 네. 데뷔곡 맞아요. 와이프가 누나라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10년 결혼했으니까 저는 방백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황희원 작곡가님 노래를 좋아해서 같이 작업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작곡가님 플레이리스트를 듣다가 네, 한 번에 꽂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셜록. 셜록. 샤이니면 솔렉이죠. 셜록, 솔렉이만. 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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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 빌드업 너무 좋잖아요. 저는 셜록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멕시코 음악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느낌이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계속 반복됐어요. 원래는 셜록이란 곡이 한 곡이 아니에요. 두 곡. 으로 따로따로 결합시킨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클루라는 노래랑 그래서 제목이 네, 노트라는 노래로 클루 플러스 네, 노트 이렇게 두 곡을 만들어 놓고 클루 플러스 노트를 셜록으로 만든 거예요. 제목이 클루 플러스 노트로 적혀 있어요. 그 뜻이었군요. 셜록이라는 노래는 멕시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초 노래로 알고 있어요. 나초요? 그 전에 소용돌이처 이거 스페인어로 들었을 때는 소윤도리토처럼 들려요. 소윤도리토 도리토 소윤도리토 근데 이제 멕시코에 진짜 유명한 짤이에요. 그래요? 그런 건 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좋죠.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원유 씨 네. 오늘 이렇게 별다리 연구소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저는 진짜 편하게 재밌게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상은 진짜 넓구나. 진짜 많은 공연이 있고 많은 분들과 만날 기회가 아직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많이 여러분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영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샤이니 음악을 한번 듣고 자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별다리 연구소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이게 진짜로 하면 조금 뭔가 막 너무 쿵쿵될까봐 약간 이렇게 뒷발을 살짝 끌어주면서 앞으로 펑펑펑 나가야 돼요. 이렇게. 자, 피터 씨. 예. 약간
텔레토비가 텔레토비야. 이 업다운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약간 우와 이렇게. 아니 귀신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거 비슷해요 비슷해요. 좋아요 좋아요.